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카페 달링에서 다섯 가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케이크 사랑이죠. 가장 땡기는 것부터 먹어야겠다. 달달한 거, 와, 초코. 뭐, 와, 와, 케이크, 초코 케이크.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고. 하나에 4,500원 정도 할 거예요. 고구마. 달달한 게 너무 좋아. 여러분들 뭐가 제일 좋아요? 이거 무조건 먹어줘야 돼. 한입 먹고 아메로 약간 정화시켜줘야 돼요. 입을 너무 좋아. 아, 개떡이 케이크 먹는 모습 보기 좋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건 치즈케이크예요. 근데 꾸덕꾸덕 장난 아니다. 치즈 향이 장대로 제대로. 맛있어. 고구마, 이것도 고구마 맛있어. 지금까지 저 초코 케이크 제일 좋아요.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그 이름 되게 길었는데, 이름 뭐였지? 쿠키인이랬나? 맞나? 조금 이쁘죠?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너무 빨리 없어져요. 케이크인데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제가 서울도 아직 몇 번 안 가봐가지고. 맞아, 이거 까망베르. 맞아 맞아, 까망베르. 이건 커피 맛인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티라미수. 티라미수예요.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하나씩. 요거 다 카페 달링에서 시켰어요. 카페 달링. 다섯 가지 있길래 그냥 다섯 가지 다 샀어요. 한데 하나에 4,500원 정도? 아, 경기도 이천께 맛있다 해가지고 아까 말한 거지. 이거는 강주에서 샀어, 강주.
진짜 맛있어요. 케이크는 자주 먹으면 맛은 없는데 진짜 이렇게 가끔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저도 생일 케이크 막 이렇게 여러 개 받으면 다는 못 먹, 다는 안 먹는데 막 이렇게 막 몇 쪽 안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저 강주 상무지구 살아요. 음료수는 아메리카노예요. 네. 하단에 생태계 가득 깔려 있어요. 아 진짜요? 가게 되면 먹어봐야겠다. 아 케이크 아까 맛설명 해버려가지고 지금 그냥 먹고 있어요. 네 처음에 한 입씩 먹었을 때 맛설명 했고 이제 그냥 아 초코 케이크를 마지막 먹어야겠어. 가장 맛있는 거를 티라미수예요. 아까 먹었던 거. 저 이사는 상무지구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좀 넓은 데로 가야 되니까 일부러 넓은 데 가요. 근데 저희 가족이에요. 똥개랑 좀 강아지는요 그 포메르에서 샀는데 포메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별이 분리 지금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시탐이 많아가지고 둘이 자주 싸워요. 이건 치즈케이크. 치즈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카페 달링에 썼어요. 네. 저는 배고플 때 어떻게 참냐고요? 못 참죠. 못 참아서 그 껌 같은 거 씹어요. 껌이나 약간 그러니까 입 운동할 수 있는 거 좀 달달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케이크가 왜 느끼하냐면요 한 가지만 먹어서 그래요.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막 진짜 지금쯤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노를 먹어봐요. 진짜 다음 케이크 먹을 때 깔끔해요. 되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쓴 거랑 달달한 게 어떻게 이게 어울린다고 하지? 이랬는데 막상 먹으면은 그 감탄할 거예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초코케이크 난리 납니다. 네. 촉촉한 와 진짜 와
이게 진짜 행복이죠. 맞죠? 원래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어야 돼. 왜냐면은 아쉽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아쉬우니까 마지막에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해요.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끝!